손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진정한 짝을 찾아줍시다. 최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로비에 붙은 주민과 함께하는 매칭 프로젝트 공지라고 하죠. 분야회가 주최해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만나 부모들끼리 마음이 맞으면 자녀들 만남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비단 그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강남 아파트 단지의 신풍속도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결혼하기 어려우면 부모들이 이렇게 나섰을까 싶기도 하지만 비싼 아파트일수록 이런 모임에 더 적극적이라는 소식에는 택배 차량에만 아파트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혼사마저 끼리끼리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닌가 싶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경기대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그 떠오르는 생각을 한 편의 그 시로 지어내는 시간이죠. 장편 서사에 역시 네 대가죠. 이 김원국 교수께서 먼저 하실까요? 아, 민망합니다. 대가는 아니고요. 정말 우리 정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항상 밤을 지새면서 지어보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장정가 김홍국. 마침내 위대한 대장정이 시작되네. 분단 이은 전쟁 참화. 길었던 휴전 정전. 거칠은 트럼프마저 축복이라 기원하네. 국정 농단 무리들의 쉼없는 발목잡기. 반성은 간데없고 저주막말 쏟아내네. 남북의 화해 무디에 당황 당혹 패닉이네. 어떻게든 막아보자. 추경 개헌 국회 봉쇄. 무능한 냉전 세력 국정운영 가로막네. 국민의 강한 의지로 심판하고 달려보세. 판문점 평화의 집 두 정상이 악수하네. 이어진 북미회담 평화 안정 기약하네. 어주버 태평년호라 국민들과 누려보세. 네. 역시 장편의 묘미를 잘 보여주십니다. 단편 짧은 시의 정수를 보여주신 분이죠. 우리 김우석 부수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듭된 인사난맥, 정화된 책임 없다. 역전된 여론조작, 우리도 피해자다. 이제는 또 내로남불, 부를 힘도 없다네. 이상입니다. 네. 역시 짧군요. 자, 두 분이 이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어떻든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경수 의원 곡절 끝에 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트루킹 논란 때문에 상당히 곡절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전국이 그 4월 국회도 그렇고 이 네, 김기식 전 국 네, 이 금감원장 이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트루킹 논란 때문에 4월 정치권이 아직 꽁꽁 발이 좀 묶여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분 이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정치적인 것과 법률적인 것들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사건이 되고 있는지, 일단 드루킹을 비롯한 그 일당들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뭐 오사카 총영사라든가 이 자리를 요구하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뭐 위협적인 협박하는 상황 그 이어서 나오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이 좀 꼼꼼하게 저는 신중하게 정말 단호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요. 야당의 경우도 의혹을 제기하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국회를 완전 봉쇄하고 뭐 국회의사당 앞에 대한민국 입법부 앞에 완전히 뭐 대형 천막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네. 정말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모든 국회의 활동을 다 문을 닫겠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봤을 때는 마치 경천 동지할 일로 과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범법이 있고 만일 경우 정치권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마치 뭐 모든 일을 우리 국회 지금 민생 지방선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할 일이 정말 태산 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국회를 폐업하고 있는 상황들 저는 정치권이 여당 야당 정말로 각성하고 제 할 일에 나서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용국 교수였고요. 결론을 미리 뭐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인 거고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은 추 대표가 원래 고소한 사건이 오히려 여당 그 당원들이 그 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그 드러났어요. 상당히 사실은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예, 당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지금 경남지사 후보로 내정이 된 김경수 의원까지 연루됐다. 그리고 이게 일파만파가 되면서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그 패닉 상태 같은 느낌이에요. 당사자들이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사생팬이다. 뭐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그렇게 억울하면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 사실 기본들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달 뭐 지금 거의 두 달인데 이렇다고 하면은 뭐 계좌 추적도 안 하고 통화 기록도 안 하고 CCTV도 확보를 안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건 수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본을 네.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배경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사정기관이 과연 얼마나 칼을 댈 수 있느냐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억울하고 사생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권에서 당연히 특검을 받아야죠. 그러면은 특검을 통해서 이게 면벽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여권도 자유롭고 뭐 당연히 야당에서도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특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특검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과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처음부터 좀, 수사가 좀 미진했던 것 아니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일의 경우 정말 미진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범죄 단초들이 되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뭐, 특검 다, 이미 충분히 얘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처럼 경찰 검찰을 조정하고 뒤에서 사실상 뭐 완전히 가지고 놀았지 않습니까? 그런 국정문란과는 지금 또 다른 차원이다. 지금은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인 그런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권 초기에 그런 움츠림이 만일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뭐 저는 집권 여당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사실 네.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고 있고 또 구속의 단계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단서들에 의해서 경찰도 수사를 두 팀에서 다섯 팀으로 늘리고 있고요. 검찰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사의 단계에서 특검이라는 것은 정말로 미진하고 그런 국민적인 의혹이 커져서 공분이 일어나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지 이런 수사의 단계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 그동안의 모든 관행을 봐도 맞지 않다. 그리고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을 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잘못된 정권 시기의 상황을 지금 똑같이 데자뷰를 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야당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온다. 아무리 지방선거에서 지금 완전히 열세 아니겠습니까? 네.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최소한도 할 일은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국회를 꽁꽁 걸어잠그고 법안 지금 산적한 민생법안을 해야 될 일들. 더군다나 이런 식이 되면 추경도 이미 시기를 놓쳐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청년실업과 군산의 GM폐업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일을 막아놓고 국회가 제의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국회도 큰 질타를 받을 거고요. 야당도 도리어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넘기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해야죠.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경찰이나 검찰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지금 경찰청 서울경찰청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분도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하는 거고 사실 지금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는데 네.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걸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인사권을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다 틀어주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를 과연 뭐 그 경찰과 검찰을 신뢰하고 이걸 맡기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믿어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특검까지도 하겠다라고 봤는데 네. 여당에서는 또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면 이게 짜고 치는 건지 엇박자인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권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특검을 받지를 않습니다. 여권에서는 모든 네. 여권에서. 그런데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결국은 수용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런 복잡한 과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 문제도 있고 국회도 그 공전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정상화시키는 측면에서 여권은 당연히 특검을 받고 이 사안을 넘기고 그다음에 국회가 국회 할 일하고 국정조사 뭐 이런 것들도 뭐 수용하면은 또 네. 일각에서는 하고 그래야지 지금 대북 문제나 이런 그 굵직한 이슈들이 드러나는 거지 이걸 잡고 있으면은 모든 이슈들이 묻혀가지고 국가적 대사들이 결국 여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대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동안의 진행이 상식적이었다면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최소한도 합의가 되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단독 회동까지 받아들이면서 네. 여러 가지 그런 협력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만일 경우 그에 대해서 야당이 최소한도 국회에서 뭐 민생법안이라도 통과시키고 어떤 기조를 가면 모르는데 거의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의 뭐 저주의 막말을 퍼붓고 지금 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아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있을 건데요. 특검도 김경수 의원은 아마 본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용의를 밝혔지만 특검이 그렇게 쉽게 그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네. 역사와 관련 모두를 보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도 야당도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장애투쟁을 접고 빨리 좀 그런 협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네. 이 특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청와대에서 오늘 이제 입장을 새로 좀 내놓은 것 같아요. 네, 특검 문제는 좀 국회의 논의에 맡기겠다. 아, 뭐 특검은 뭐 받기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좀 한 반발짝 정도 물러선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풀이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제 하나만 간략하게 더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3월까지 이 김경수 의원이 그 드루킹 김모 씨에게 그 10건의 기사 주소를 이제 보낸 게 경찰 수사에서 확인이 됐다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건지 이 부분에서 좀 간략히들 얘기를 하고 저희가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경찰, 검찰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팩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를 보냈을 때, 보낸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낸 내용에 대해서 뭐 드루킹이 알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는 게 경찰의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드루킹이 알았다고 했던 어떤 내용인지 이게 무슨 뭐 지시를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뭐 당시에 뭐 기억해 보면 그 당시에 문빠, 육빠, 안빠, 홍빠 얼마나 그 당시에 지지자들 그룹들이 날렸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대부분 정당의 지금 우리 선거를 돌아보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에서 불법이 있다면 저는 그래서 경찰 검찰의 조사가 단호하고 또 뭐 빠르게 나가야 된다. 여기서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고 확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도리어 여당에게는 큰 부메랑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내용들 현재 나온 단초들을 정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는 게 그래서 검찰 경찰을 좀 믿고 신뢰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네, 김우석 부사장께서는 이게 여권에서는 원오브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14명 그 저기 고소취하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게 일반인이에요. 당직자나 국회의원 빼고. 그러면은 당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원오브댐이라고 대우를 한 것이 아닌 거고 이번에도 김경수 의원이 일방향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쌍방향인 게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중한 대우를 받는 거고 그런데 경찰이나 경찰에서 7세 의원과 여당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뭐 냉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억울하다면은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로 들어가야죠. 수사를 들어가지고 수사 중에 있는 일이라서 라고 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핑계로만 보이는 거고 특검에서는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야가 합의된 데니까 일정 정도 이건 묻고 국정에 그 몰입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10건의 기사 주소가 이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드루킹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찰이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죠. 그 남북정상회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오늘 그 남북정상 간의 그 한라인이 좀 개통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내정자죠. 네 지명자 지금 CIA 국장도 같이 맡고 있는데 평양을 갔다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 세계적으로 아무튼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너무 좀 잘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김무석 부수장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생중계까지 결정을 한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조율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곧 리허설도 열린다라고 하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중도 일정 정도 공감대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어깃장을 놓던 트럼프까지도 지금 폼페이오도 보내고 의사타진을 한 다음에 굉장히 기대감을 표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은 모두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죠.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할 수 있고 결국 이 회담 자체가 파국으로 간다고 하면 마지막 남은 가진 군사적 해결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 핵심 키는 북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그 약속을 하고 그걸 실행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위기에 들뜨기보다는 북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들을 하느냐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런 것도 국제사회에서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의 말만 믿고 그냥 따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냉정하고 면밀하게 치밀하게 뭐 디테일에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까지 챙기는 아주 세련된 접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테일까지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그 사장단들과의 오찬이었죠. 오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단언을 했잖아요. 이런 단언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남북 간의 조율 과정 그리고 또 우리 한미 간의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또 여러 가지 조율들 북한에 드리는 공에 비해서 미국과의 이런 공조에 3배의 노력, 1대 3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럴 정도로 상호 간에 그런 확인을 하고 있다. 저는 우리 김우석 수장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 항상 협상에서는 상대를 믿고 하는 협상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상대의 입장을 면밀하게 관찰하되 그러나 우리 뭐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뭐 쇳불은 당김에 빼야 된다. 또 손은 네. 달아올랐을 때 쳐야 된다.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다가온 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북미 정상회담까지 역사상 없었던 일이거든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장면도 지금
과거에 비했을 때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네. 지금 새로운 평화의 새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상당히 냉정한 인식. 북한이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은 그런 점들을 검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호하고 또 세기를 여는 정말 개척하는 심정으로 잘 조율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성공을 이끌었던 이 중재외교가 지금 결국 이 판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을 잘 조율하고 설득하고 이들이 이 판을 깨지 않도록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회담 진행 중이라도 제대로 안 되면 나오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북한을 서로 견제하는 협상에서의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세기는 한반도에 정말 분단과 전쟁 이후에 없었던 평화와 안정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지금 새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부 좀 저는 정말 야당도 이럴 때 이런 때는 정말 국가의 최고 역사상 대업이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네. 빨리 저 걷고 들어와서 이 부분은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여당 역시 야당을 잘 설득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추사라든가 또 엄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알겠습니다.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남북 간에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축복한다. 뭐 표현이 네. 좀 그렇긴 한데요. 적극 지지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 종전 문제는 북미 간에 다루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이게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그 쟁점으로 아주 그 급부상을 했어요. 네. 종전선언이 이번 정상회담에 좀 가능할까요? 정상회담, 평화협정을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뭐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지금은 굉장히 휴전 상태라고 하는 게 이게 뭐 6.25 이후에 지금 거의 그 70년 동안 휴전 상태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종전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 선전포고를 안 하고도 전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단 그 종결되고 그 다음에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종전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제는 결국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말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네. 행동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속아왔는데 다시 속으면 안 된다. 또 그 속는 게 반복된다라고 하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종전선언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신뢰 프로세스가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길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뭐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 폄훼하고 또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걸 만들어낸다면 정말 우리 한반도가 생긴 이후로 정말 제대로 된 평화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큰 길의 출발이 될 거다라는 점에서 좀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네. 남북정상회담 잘 준비하고 결국은 휴전상태 끝내고 전 세계 유일한 사실상 분단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종전선언까지는 우리 남북정상회담에서 해내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머지 비핵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북미 간의 뭐 마지막 수교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발언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면서 판을 미국 네. 주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전례 없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전례 없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보고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일단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딱 일주일. 이제 다음 주 저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만나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면 그날에 이제 무슨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보여질 것 같은데요. 이 종전선언을 남북정상들이 이번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이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4부에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0분 46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 퇴근길은 어렵겠지만 출근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마들 지하차도 통과하는데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군자교 부근 화물차와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는 처리 작업이 방금 전에 끝이 났고요. 사고 여파로 장안교에서 성동교 구간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2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램프 내려서는 데까지 20분 소요됩니다. 또 성산로는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안양교에서 금천교 구간, 도심 쪽으로는 오목교에서 양평교 구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필상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이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이제 피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국의 그 외환시장 그 개입 내역을 좀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미국의 그 환율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급한 것은 좀 피했지만은 더 큰 숙제를 아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네. 이번 4월에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대해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는 환율 주권 상실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환율 조작국 지정보다 더 문제가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환율 조작국 지정은 환율 조작 안 하면은 나중에 해제가 될 수 있지만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한 번 공개하기 시작하면 그건 계속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환율이 급격히 변해서 경제에 혼란이 올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보통이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그것이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이제 사사시 공개를 한다면은 정부가 외환정책을 펴는데 손발이 묶인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걱정이 큰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문제를 삼고 나온 것은 한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또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역을 보고 계속 환율 압박을 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칫하면 우리나라 환율 결정이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그런 어떤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우려가 큰 것이죠. 네. 김동연 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자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기 예. 전에 이제 환율 주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이게 바로 이제 이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예. 네. 그런데 네. 이 한미 FTA 그 개정 협상에서 그 환율 조항이 부속 합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지난달 그 미국과 우리나라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협상에서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그 환율 협약이 그 이 부속 합의로 이루어졌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미국 측에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강제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환율 조항을 부속 합의로 넣었다 하는 것은 저 사실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 외환시장 개입 내역에 대해서 이제 결국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때 너희는 지난달에 환율 조작 금지 협약에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역은 확실히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협상에서 입지가 상당히 좁은 건 사실이죠. 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이제 공개하면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될까요? 우선 이제 어떤 내역을 공개하느냐 그 내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공개해야 되는 내역이 환율을 조작하기 위해서 위안을 얼마나 매수했느냐 또 얼마나 매도했느냐 그 금액을 공개하라는 것이고요. 네. 또 공개를 하되 며칠에 한 번 할 것이냐 또는 몇 달에 한 번 할 것이냐 그 주기를 밝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 개입과 내역 공개 사이에 얼마의 시간의 차이를 둘 것이냐 그 시차도 밝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역을 공개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 환율 정책이 공개가 되니까 그 나라 경제 정책 수단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경쟁 국가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다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은 투기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이 가능하니까 국제 투기 자본이 외환시장을 이제 휩쓸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자칫하면 경제 기본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어떤 심각한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OECD의 다른 나라들은 다들 공개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그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것이 미국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네. 물론 그 외환시장 개입의 내역을 공개하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그 나라 환율 주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결국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너희 나라 지금 외환시장 개입해서 수출 많이 늘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네. 있으니까 이제 우리로서 그래서 그게 문제군요. 예, 예.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동연 부총리 그 G20 회의에 그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지금 워싱턴에 가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국제통화기금이나 뭐 세계은행 총재들도 만나고 당연히 뭐 미국 문우신 재무장관인가요? 네, 네. 협상을 이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들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 이번에 협상을 해서 아마 다음 주쯤 그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요. 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 주권은 엄연히 우리에게 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우리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지 외부의 강요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환율 지휘권 확실히 지키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든 간에 가서 아마 그 협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환율 주권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다른 나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네.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 경우를 보면은 6개월 단위로 공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개입했으면은 그 내용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공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그 김동연 부총리도 이 정도를 제시할 것이 아니냐 이랬던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미국으로서는 아마 그거 부족하다. 그래서 더 짧은 단위로 더 확실히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그래야 우리가 너희가 얼마나 원화절하시키고 수출 많이 하는가 파악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협상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이처럼 집중적으로 그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미국으로서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정책을 쓰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미국으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역 수지가 가장 이제 미국으로서는 큰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타겟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을 때 우리나라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마 주요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되든 이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상당히 좀 타격이 우려될 것 같아요. 예. 그 환율이라는 것이 모든 상품 수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출 산업 전반에 타격이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원달러 환율이 1% 떨어지면 즉 원화 가치가 1% 이제 오르면은 우리나라 총 수출이 0.51% 감소한다. 이런 어떤 네. 분석인데 예컨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60원대인데 1000원 정도로 6% 떨어진다면은 수출은 3%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지난 3월 수출 증가율이 6.1%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1060원대에서 1000원대로 떨어지면은 수출이 3%밖에 증가 안 한다는 얘기인데 더 나아가서 환율이 1000원대에서 뭐
900원대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수출 증가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경제로서는 타격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타격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 이것도 결국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그런 이제 고난의 기간을 겪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환율 문제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그 무역 적자가 많이 쌓였는데 일본 때문에 그렇다 뭐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엔달러 환율을 1달러 240엔에서 1달러 120엔까지 50% 절상한 그런 조치를 취하죠. 네. 그래서 결국 일본 경제가 쓰러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걱정이 지금 생기는 거죠. 네. 그때 엔화 가치를 무려 그냥 50%를 절상시켰습니다. 50%를 절상시켰습니까? 예. 네. 네. 그걸 어떻게 일본이 감당을 하느라고요? 아, 물론 그게 이제 막 바람간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네. 한 2년에 걸쳐서. 그래서 올라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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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미국이 그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그 보복 관세를 이제 면제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그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는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네. 했다는 건데 이건 또 어떤 소식인가요? 그 유정용 강판, 그 이제 석유 시추 작업에 쓴 그 강관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넥스트리라는 회사가 이걸 생산하는데 이 회사가 생산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 75% 반덤핑 관세를 벼랑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한국과 미국은 통상 협상을 하면서 철강 제품 25% 관세 그 면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면제한다고 합의하고 나서 벼랑간 75% 이제 반덤핑 관세를 때리니까 이거는 뭐 정말 뒤통수 맞은 거다 이런 어떤 저 고통이 지금 있는데요. 미국에는 AFA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리한 가용 정보 규정이라는 것인데 네. 미국 상무부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수출 물량을 조사하는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럼 바로 그 AFA 규정을 적용해서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정을 이제 적용해서 이 넥스트리에 대해서 75%의 반덤핑 관세를 지금 부과한 거예요. 네. 이렇게 따지니까 뭐 통상협상, 한미 FTA 개정협상 이런 걸 해도 이렇게 다른 어떤 규정 가지고 이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하니까 우리로서는 뭐 산 넘은 산이죠. 그래서 참 네,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한 그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대로 하는데 네. 또 여러 가지 말하자면 각종 미국 내 어떤 그 규제나 혹은 지침이나 뭐 법령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이제 규제나 보복 관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의적으로 하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그 대응을 여러 각도에서 잘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실력을 키워야죠. 그래서 저쪽에서 무역 보복을 해도 오히려 우리가 더 이제 큰 저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갖추면 이제 보복이 무섭지는 않죠. 네. 그러나 그 실력을 키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위기감을 가지고 야, 우리가 더 경쟁력을 키우자. 그래서 다른 나라가 감히 우리한테 보복을 해도 오히려 그 나라가 더 피해를 입는 그런 어떤 강력한 경쟁 체제를 갖추자. 사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그 국제 관행에서는 그 이해는 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보복으로 예. 나오면 저희도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예. 이런 방식이 되는데 예. 제가 그럴 수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이죠. 예, 그러니까 네. 아직은 이제 약하니까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필상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용기 있는 자로 살아라.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용기 있는 가슴으로 불행에 맞서라. 고대 로마의 그 정치가이자 그 저술가이죠. 키케로의 말이었습니다. 곤란에 부딪혔을 때 과감하게 그 속으로 뛰어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정면으로 그 문제를 마주하는 용기야말로 난관을 헤쳐가는 첩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